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이에 이르러서 보니 인생에서 쉽고도 어려운 일을 꼽으라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이것만 잘하면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 지금이라도 인생을 바꿀 수도 있겠다 싶은 거 말입니다. 그렇게 아는데도 잘 안 되는 거. 자녀들에게도 이것만 잘하면 너희들도 인생이 더 좋은 방향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갈 수 있다고 들려주고 싶은 그 한 가지가 있다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쉽고도 또 가장 어려운 그 한 가지가 모든 사람이 다 같을 수는 없겠습니다. 아유, 당연하죠. 살아온 환경과 경험이 다르니까 말이죠. 그러면 오늘은 각자 꼽은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비교해 보면서 공감의 시간을 가져보시자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ke 우리 인생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쉬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일 어려운 일은 습관을 고치는 일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습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행동의 습관이 있을 것이고 또 생각의 습관이 있겠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면 습관이 되는 것인데 생각 바꾸고 그걸 몸으로 하기가 아유 그게 그렇게 어렵네요.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자신부터 바꾸라는 말이 있는데 세상 바꾸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막강한 권력을 쥔 미국 대통령이 돼도 세상을 바꾸기엔 역부족입니다. 반면에 나를 바꾸는 것만큼 쉬운 것도 없죠. 설득해 할 사람도 없고 남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또 엄청난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이론이나 논리가 필요한 것도 아니죠. 그냥 오늘부터 마음 먹은 대로 몸을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정말이지 세상에서 이것만큼 쉽고도 쉬운 일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자신부터 바꾸라는 말이 있었죠. 내 자신부터 바꾸고 나서 세상을 바꾸라는 뭐 그런 순서를 말한 것이 아니라 제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내 자신을 바꾸었더니 어느덧 세상도 그만큼 바뀌어가고 있더라고요. 결국 세상을 바꾸는 일과 내 자신을 바꾸는 일은 같은 것이고 서로 깊숙이 그리고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했더니 삶이 행복해지셨다는 분들의 댓글을 읽게 됩니다. 아유, 반갑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은 이제 분명하게 아실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행동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말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책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해주는 조언들을 조금 냉소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그게 뭐야? 특별한 것도 없고.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를 그저 성공했다는 사람이 얘기하면 그걸 마치 뭐 무슨 명언이라고 호들갑 떨고 특별 대화하는 것은 뭐 사람들이 너무 비겁한 거 아니야? 간사한 거 아니야? 이런 말은 우리 동네 아저씨도 할아버지도 할 수 있는 말 아니야? 이렇게 말입니다. 제 영상 보시고 이렇게 냉소적으로 댓글 다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해를 해요, 제가.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말한 대로 한번 해볼까? 별거 없다, 특별한 거 없다, 무시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성공했고 세상이 변했다고 하니까 그냥 해보는 거지 뭐. 어려울 것도 없는데. 제가 유튜버를 시작한 이유도 어느 날 한 영상을 봤는데 유튜브를 하면서 자기 인생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유튜버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 물론 긍정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 영상을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유튜브를 시작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너는 이 영상을 보고도 시작하지 않는다면 지금으로부터 1년 뒤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너와 자기 말을 믿고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한 사람과의 그 차이를 보게 된다면 너는 정말이지 이 영상을 봤던 1년 전에 하지 않았던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후회하고 싶지 않으면 자기 말을 믿고 지금 당장 유튜브를 시작해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냥 유튜브를 해서 크게 돈을 벌고 있다. 그게 아니라 돈도 돈이지만 인생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
1년 뒤에 후회하면 안 되지. 저 사람도 했는데 뭐 나라고 못하라는 법 어딨어. 그래 한번 해보자까 아직 거. 믿자야 본전 아냐? 다소 냉소적이었던 생각의 습관을 바꾸고 행동으로 하지 않고 마치 심판이라도 된 듯 늘 팔짱 끼고 맞네 틀리네 입만 놀리던 습관을 벗어던지고 작은 거라도 하나하나 실천을 하게 되니까 정말이지 놀랍게도 제 인생이 바뀌어 가고 있더라고요. 아마 유튜브를 막 시작했던 3년 전에 만든 제 영상을 보시고 지금과 비교해보면 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외모만 바뀐 것이 아니라 제 인생도 바뀌어 가고 그 변화의 속도와 폭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빠르고 넓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제 앞에 펼쳐지고 있는 지평들이 그 수준과 넓이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공부하고 깨달은 것을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공유하고 그리고 그 깨달은 대로 실천하려고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건강도 되찾고 외모도 바뀌고 제 인생도 많이 바뀌었고 계속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습관들은 정말이지 사소해 보이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유 그거야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할 수 있는 것들이라 둘러대면서 무시하거나 뒤로 미루죠.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인생 개발서, 뭐 성공서 같은 걸 읽지 않습니까? 거기에 써 있는 성공 비법이라는 게 다른 게 있었나요? 뭐 어마어마한 비결이 있었나요? 매일 운동하기, 달고 짠 음식 멀리하기, 야채 많이 먹기, 화내지 않기, 긍정적으로 세상 바라보기, 하루에 독서 30분씩 하기, 짧은 문장이라도 매일 글쓰기, 잠자리에 들어 핸드폰 보지 않기, 남 뒷담화하지 않기, 좋은 점만 바라보기, 뭐 하루에 30분씩 악기 연습하기. 들어보시면 아셨겠지만 하나도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을 바꾸는 일만큼이나 어렵거든요. 바로 캐캐 묵은 나쁜 습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조종하고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도 있지만 고치고 버리고 싶은 나쁜 습관 하나 제대로 떨쳐내지 못한다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놈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그 습관에 길들여진 노예나 다름없이 껍데기로 사는 것이고요. 주인 행세하는 나쁜 습관들을 하나하나 우리 몸 밖으로 쫓아내야 비로소 인생이 내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은 바뀌어가고 또 우리 앞에 질적으로 달라진 새로운 지평이 활짝 펼쳐집니다. 인생이 바야흐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지금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체력을 기르겠다. 돈에 대해 좀 더 철저해지겠다, 술, 담배를 끊겠다, 뭐 후회와 탄식, 미련과 자책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말을 들으면 아 뭔가 깨달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도 깨달은 것이 없는 분들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다면 영화에서나 나올 수 있는 과거로 돌아간다는 얘기 대신에 지금 당장 작은 습관 하나라도 고쳐가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것일 겁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나쁜 습관 몰아내서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고 바뀐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과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럼 습관부터 고쳐야 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